어디 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도 자, 여기 오늘은 여기 나왔어요. 순이다에게 나왔고요. 여기는 어디냐? 전라도요. 예, 여기 전라도입니다. 여기 광주에 나와 있고요. 자, 주소, 상세 주소랑은 달총이가 따로 예, 알려드릴게요. 자, 입구 이렇게 전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분갈이 용토나 이런 것도 판매하시고 화분들도 예, 여기 있고요. 안에 들어가셔도 화분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광주에서 몇 안 되는 1,000원짜리 다육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입구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에 있는 거 말고도 안쪽에도 1,000원짜리 많이 있으니까 제 달총이가 영상 담아 드릴게요. 자, 입구 이렇게 딱 들어서면 이쪽에도 화분이 즐비하게 있는데 요 옆에도 옆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화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각종 화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펄라이트나 산야초나 이런 것들 예, 상토부터 해가지고 다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소량도 판매를 하시니까 오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요거 지금 합식하다가 지금 스톱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요쪽 판매동이 이렇게 여기 예, 저 옆으로 가시면 이제 밭에다가 심어놓은 아가들도 있어요. 자, 입구 들어서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자, 처음 보이는 요 밭에는 종류별로 이렇게 예, 블랙 타이거랑 이런 것들 다 이제 뿌리 내리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커팅한 것들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리톱스 코너 예,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제 한 정리하고 계시는데 달총이가 급습을 하는 바람에 조금 어수선한데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밀리스 이런 것들 예, 사장님이 이름표도 웬만한 거는 다 적어 두셨으니까 초보분들 오셔도 예, 좀 어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염자 예, 선인장 종류도 있고요. 아우, 러블리 로즈 이거 엄청 많이 묵었네요. 자, 아, 그리고 멘도사. 아이고, 달총이는 이렇게 가시 달려 있으면 선인장 예, 그리고 꽃 피면 다육이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죠. 자, 그리고 요즘에 요거 오베사 예, 자연 군생으로 이룬 오베사가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요 가격 12,000원 하신 12,000원을 판매하고 계세요. 요런 것들 다 1,000원이에요 자, 여러분 1,000원이고 자, 핑크루비, 루비틴트 뭐 이런 거 라울 해가지고 레티지아 아악무도 있고요. 방울복랑 이런 거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질비하게 있어요. 자, 질비하게 있고 뒤쪽 라인으로는 이렇게 조금 예, 조금 더 사이즈 큰 아가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바닥 곳곳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예, 이렇게 빨간 포트 아가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있는 거를 달총이가 봤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요 희성미인 자, 조금 있으면 요 아이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좀 더 지나야 되겠지만은 요 아이 가을 때쯤 되면 엄청나게 풍성해지니까 요런 것들 저렴할 때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총이는 이거 합식해놨어요. 합식 큰 데다 합식해놓으면 요 아이가 꽃 피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천우엽 변경도 있고 어우, 염자 금 춘맹도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릴리시나 루비 틴트 뭐 이렇게 화이트 미니 마니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시던 예, 그런 아이들 여기 질비하게 다 있어요. 자, 국민이들 이렇게 작은 앙증맞은 사이즈들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사장님이 이제 식재를 해서 예, 놔두셨는데 요게 지금 화분 포함 가격인지 그거는 달총이가 따로 예, 자막을 넣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 그 자연군생인가요? 합식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합식 같아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 보니까 자, 수영이 조금 안 이쁘다 싶은 것들은 그냥 예, 다 목을 쳐서 합식을 하는 것도 정말 이쁘게 키울 수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지금 물이 빠질 시기인데 물이 아직 안 빠졌어요. 예, 뒤에 수연도 그러고 묵둥이가 상당히 괜찮네요. 자, 핑크로비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묵둥이를 이렇게 자, 아, 여기 분 포함 가격인가 봅니다. 여기 보여드린 게 옥연이 요거 23,000원. 자, 이렇게 자, 지금 정리하다가 달총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예, 사장님이 지금 전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요쪽에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에는 이제 포트가 조금 더 크고 밥이 조금 더 많은 사이즈로 이렇게 왔네요. 자, 이렇게 녹기란도 그렇고 요런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자, 요쪽으로 넘어오니까 아가들이 화분 포트 사이즈도 좀 커지고 예, 밥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랙킹 요게 정말 까맣고 안쪽에 젤리로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카시오 적금 예. 요게 여러분들 기존에 보시던 카시오 적금하고 틀려요. 종자가 틀린 겁니다. 자, 요 아이. 자, 홍포도도 이렇게 있고요. 브래들리, 레드벨벳. 아유, 레드벨벳이고. 지금 성장을 한참 했나봐요. 요번에. 자, 그리고 레드완타지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흑장미 삼두. 야, 물 정말 잘 들었네요. 자, 요거는 원 아, 스노우 바니. 아, 스노우 바니. 자, 뒤에 골든 글로우. 요것도 묵둥이네요. 또 황홀한 연꽃 보이고 원종 라라니. 자수정. 레몬베리.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름이 라푼젤. 예, 라푼젤. 자, 아유,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라푼젤이라는 분 계신데, 예, 그분, 요거 키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개마옥. 자, 이런 것도 있고, 샤론스톤도 보이고, 여기는 또 녹기란 작은 것들. 예, 나나오쿠 미니도, 예, 얼굴 주스 많네요. 예, 좀 많이 묵혀놓으셨어요, 요것도. 자, 파이브 스타. 예, 후레뉴. 또 후레뉴도 있고요. 자, 8000대 철화. 이거 턱시판이 아, 이 턱시판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네. 이거 턱시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국민이들 정말 질비하게 다 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 여기 엄청 많아요. 홍옥부터 해가지고 이쪽 라인에는 진주목걸이, 석연화, 대비, 조한다니엘, 라울, 그리고 노경도 있고요. 연봉, 시크릿, 핑클루비, 멘도사. 자, 그리고 위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뉘에네 진주가 잘 없는데 여기는 있네요. 뉘에네 진주, 앙, 뭐 블루엘프 뭐 이런 거. 그리고 토이, 흑토이. 어유, 비안투도 이렇게 종자 포트에 있네요. 자, 푸미라니, 플레르블랑이니, 천대전송. 자, 프리티도 있고, 예, 이렇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당히 많고 이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바이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요. 바이솔 종류가 이렇게 쫙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 아래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좀 키우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요 아이 황금새덤이에요. 황금새덤. 자, 요게 여름만 딱 버티고 나면은 엄청나게 이뻐져요. 예, 많이 풍성해지고 요 푸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합식해 놓으면은 이게 봄에 좀 많이 번지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좀 보시면은 정말 풍성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홍룡월 요렇게. 자, 라울도 탱글탱글하게. 예, 빛감이 조금 빠지긴 했네. 그래도 많이 묵혀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저쪽에는 밭에 또 이렇게 그 화분채 내려놓은 거는 왜 이게 수분 공급 때문에 그러신 건지 이렇게 내려놓으셨네요. 간혹 저렇게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또 심어 놓으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달총이가 정확하게 저게 원리가 뭔지는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직. 자, 그리고 밭에 보시면 정말 아가들 질비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이름표가 곳곳에 다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은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오시면은 뭔지 확인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격도 먼로 샤넬 10,000원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근데 사이즈는 10cm가 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밭에 이렇게 질비하게 다 심어져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콕 집어가지고 뽑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저쪽에 우주목 잔뜩 심어놨죠. 예. 그냥 수영 이쁜 걸로 해서 콕 집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이렇게. 자, 이름표는 다 이렇게, 예. 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유, 여기는 마디바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냥 잔뜩 색감은 되게 이쁘네요. 역시 요 사이즈 한 3cm 정도 됐을 때 요 물 들어가지고 이쁜 요게 정말 너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 때가. 그리고 이쪽에도 아메스트로랑 다 있네요,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밭에 아가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밭이 엄청나게 넓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요게 저 끝에까지. 아, 진짜 밭 정리 되게 잘 해놓으시죠. 가지런히. 예, 이렇게 하나 뽑으면 또 그 자리에 다시 심으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예. 자,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창 아가들 이렇게 예. 이렇게 있어요. 자, 토스카넬리도 사이즈가 조금 예.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2만원 받고 계시네요. 자, 달마리도 있고 아메스트로. 아, 이거 물든 거 봐봐. 자, 그리고 우리언느. 우리언느는 이 손톱이 예술이죠. 자, 토스카넬리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아, 요 아이는 또 아래 이렇게 자구를 달았네요. 자, 그리고 홍시. 자, 오, 마블금. 여기 엄청나게 예, 비쌌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죠, 드라. 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조금 굳히기는 많이 굳혀두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드탄. 샤포트가 있는데, 아, 입장 요거 보세요. 오, 와인이 철화랑 이렇게 뭉크도 있고. 홍상, 아톰. 오, 이 아톰 금이래요. 아톰은 봤는데 금은 또 생소한데. 아, 이렇게 또 뒤에 루돌프랑
자, 엘콘처라도 있고, 자, 종류는 상당히 많네요. 자, 이거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바닥에도 질비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바닥에도 질비하게 있으니까 오시면 보실 거, 볼거리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블랙아이스 5스타가 아우 요거는 진짜 요래요 사이즈가. 예. 너무나 귀엽네요. 자, TM도 있고요. 자, 사라보니 슈퍼클론 먼로처라 백봉 뭐 이렇게 릴리시나 금하고 레드벨벳이 쌍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황홀한 연꽃 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오늘 달총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규모는 적지 않은 규모고요. 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국민이 종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자, 광주 여기 이쪽에서 아이고 1,000원짜리 포트를 파는 몇 안 되는 매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 국민이들 저렴한 아가들, 예,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